통합시청사를 새로 지을지 고쳐 쓸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. 청주시 공무원들은 새로 짓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용규 시 의원은 시청사를 고쳐 쓰다 10년 뒤 신축하면 건축비가 올라 더 큰 부담이 된다며 리모델링으로 기우는 듯한 시를 질타했습니다. 특히 예산이 없다면서 이승훈 시장 공약인 청주 예술의 전당 잔디공원 조성에는 160억 원이나 투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. 이 잔디밭 조성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일인가,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일인지. 구청사 짓는 비용을 아껴 시청사를 짓거나 다른 시유지에 짓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 청주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.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그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. 이승훈 청주시장이 평소 시청사 리모델링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. 공무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신축해야 한다가 88.5%로 압도적이었고 리모델링은 10%에 그쳤습니다. 청주시는 내일 시민 여론조사를 마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주 중에는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